네, 이어서 이슈 플로우입니다. 어제하고는 약간 지수 분위기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계속 정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꿰뚫고 있는 주제들 분명히 있겠죠. 오늘도 이슈 플로우에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플로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잠깐 또 나왔던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교육주 관련해서 김진환 전문가께서 얘기를 좀 하신 바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업데이트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그 이제 의료진 어떤 파업으로 인해서 다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쪽을 보실 때 그래서 그렇죠. 교육주 쪽도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영이 됐었고요. 네, 네. 메가MD를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시세를 뭐 강하게 주고 좀 내리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의 어떤 파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확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당연히 지금 강경 진압을 좀 한다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이라면 뭐 저기 교육주 쪽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저희 그 의대 증원 확대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는 생각보다 비대면 진료가 강한데 왜 메가MD 쪽은 안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오늘입니다. 오늘이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서를 내는 오늘 D-Day이고 25일에 이제 의협의 어떤 또 파업 어떤 이제 또 강경적인 대응의 어떤 그런 일정들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저는 오늘 우선은 비대면 진료 쪽은 오늘 단기 고점은 좀 나온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쪽도 그렇고 비대면 진료 쪽도 이제는 조금 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좀 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교육주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주제를 이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입니다. 바로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이 소라와 관련된 부분, 오픈 AI의 또 다른 한 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또 연결해서 봐야 될지 그리고 이더리움 가상화폐 쪽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목도 충격적인 비주얼 소라입니다. 글자를 영상화 시켜주는 그런 골자인데요.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하신다면요? 네, AI 하드웨어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순환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요? 네, 중학교 이후로 미술과 연이 없어요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글자만 알면 미술과 연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전문가님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주제를 저희가 다루는데 네. 저는 다 AI예요. 네, 전부 다. 이더리움도요? 예, 전부 다 통하거든요. 예, 좀 이따 그렇군요. 이제 예, 이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AI 하드웨어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뭐 AMD, 그다음에 ARM이 미국 증시에서 뭐 상당히 강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뒤늦게 바람이 불었죠. 한미반도체 HPSP가 뭐 상당히 강하게 치고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이번 주 뭐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쯤에는 엔비디아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에 나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조정이 좀 들어가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이 AI 쪽에서 나오면서 지금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것이 지난주부터 조금 포착이 되는 흐름입니다. 한글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좀 상승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해서 네. 영상 AI 쪽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동영상을 다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소라 AI가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아, 찾으셨군요. 예, 오 대단합니다. 글자를 써서 저렇게 동영상이 생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글자로 입력한 거예요. 텍스트를 저렇게 영상으로 바꿔준 겁니다. 저는 진짜 엄청난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이게 네. 예전에는 뭐 4초 정도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이거는 1분 정도 길이거든요. 길이도 좀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들 지금 세계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돈이 집중되는지를 다 보셔야 돼요. 지금 샘 올트먼 같은 경우에 9,300조 펀딩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AI 투자한다고. 네. 손정희 회장 되게 돈의 흐름을 잘 보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133조 지금 펀딩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AI 쪽을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너무나도 이제 강하게 시세를 품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관련주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요. 네, 이것들을 뭐 지금 이제 사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제가 루닛봇이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유럽 이제 학회가 유럽 영상 의학 학회가
2월 28일에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인데 그것 때문에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루닛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루닛이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 있고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 네. 더존 비전도 오늘 좀 살리는 흐름이에요. 제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컴퓨터 더존 비전 두 개가 AI의 뭐 대표주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네. 더존 비전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이 회사가 기업들의 그 AI 이 솔루션을 좀 이렇게 저기 해주는 뭐라 하죠? AI를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예, 적용을 회사예요? 좀 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AI 전환 예전에는 뭐 정부가 데이터 전환 쪽으로 해서 뭐 그런 네, 쪽이 네. 갔었는데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들이 근데 요거는 또 AI 전환을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1분기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존 비전 같은 게 좀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왜냐하면 이제 AI 쪽이 계속해서 순환매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번에 소라 AI 때문에 영상 AI가 간 것이고 네. 이제는 이제 저희 뒤에 이제 이슈가 MWC 이슈가 있는데 네. 예, 또 그때는 또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또 AI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순환매를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예, 의료 AI 쪽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더존 비전 정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어 하니까 갑자기 또 플리터 생각납니다. 네. 예, 자, 다음은 팀장님께서는 중학교 이후로 미술과 연이 없어요.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네, 항상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수익을 보는 방법이랑 네. 먹고 사는 거랑 연관해봅니다. 근데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증권 전문가인 저한테도 영향을 주겠지만 네. 어떤 정말 혁신적으로 빠르게 일자리를 뺏고 있는 건 좀 디자인 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반도체 네, 설계나 디자인이나 뭐 화보 책자 만드신 분들 이분들 정말 바로 코앞에 왔다. 그래서 투자도 분명히 그 AI 애널리스트가 나왔지만 수익률은 사실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네. 어떤 AI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데이터에 입각한 좀 빠른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투심을 잃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를 안전하게 발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뭐 모든 인간 전문가가 AI를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인간 전문가들이 가장 최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던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이 정말 AI 소라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그 영화 거장분들이 만든 영상과도 정말 퀄리티가 비슷하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도 정말 파도랑 그다음에 사람의 윤곽, 뭐 선글라스, 그다음에 선글라스 비치는 반대 풍경, 그다음에 여드름 상처까지 너무 리얼하다. 저한테 그림을 저는 영상 못 만들지만 네.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아직도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막 초롱초롱한 이제 감성 만화 주인공 눈에다가 막 각진 어깨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 중학교 이제 미술이랑 관련이 없는데 그 관련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진짜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뉴스는 사실 많이 나왔죠. 생성형 AI로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 이 생성형 AI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 뉴스를 읽어봤는데 일자리가 사라진 만큼 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술계 종사자, 뭐 영상 디자이너, 반도체 설계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뭐 인사, 뭐 총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이 해고가 되겠지만 이 AI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사람들 사실 만 명이 해고가 됐다고 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만 명이 취직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만 명이 할 거를 AI가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한 100명만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네. 이런 디자인이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다양하죠. 30대, 40대, 50대 다양할 텐데 이 AI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으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 종목들은 우상향을 하지만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 좀 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이 섹터를 투자를 해보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투자해 볼만하다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강세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모든 이 섹터에 들어있는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골라주세요. 네, 왜냐면 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섹터가 강하게 갈라 그랬는데 이제 중국 LPR이 조금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들 위주로 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도 일단 대장부터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네. 일단 뭐 키네마스나 이노넵 이런 종목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스트 소프트나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플리토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말 나는 매매를 너무 못해 라고 하신 분들 칩셋 미디어나 텔레치스가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픈 AI의 소라와 관련해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기술보다는 기획을 잘
잘하는 사람이 더 뜨겠다.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큰 맥락에서 또 AI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202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곧 개막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한줄평 전문가님도 주십시오. 네,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AI의 연장선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팀장님은요? 네, 이미 선반영이 되어버린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선반영 된 겁니까, 팀장님? 네, 우선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시작했을 땐 강보합이더라고요. 근데 네. 차차적으로 약보합 전환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저 PBR과 2차 전지 간의 약간 키 맞추기가 딱 중국의 LPR 발표 이후로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전 개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저 PBR이 강했었는데 이제 LPR 금리 인하 뉴스 나오면서 사실 모든 시장이 다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2차 전지에 필두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이제 MWC라는 섹터가 있었는데 저는 뭐 휴대폰 부품이랑 AI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게 좀 안타깝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지금 이게 보면은 ICT 전시회이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이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약간 소프트웨어에 가깝네요. 거죠. 네. 그래서 저 이제 휴대폰 부품이랑 기판을 봤었는데 강법에서 이게 빠르게 하락 전환 됐고요. 그다음에 CXL이랑 HBM도 봤는데 장 개장하고 나서 강보합이었는데 음전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XL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HPSP, 뭐 태성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들 수 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HPSP는 아직 잘 버티는 부분인데 태성이랑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휴대폰을 사라고 전시해 놓은 게 아니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네.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 게 맞다. 그다음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KT가 우수 파트너사랑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뉴스고 네. MWC 2024가 네. 키워드가 AI랑 5G 때문에 AI랑 5G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 강세를 분명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당장 못 산 이유는 매크로 변수가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매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주일 남았으니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이미 좀 잘 버티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HPSP 이쪽이 좀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그 후발주를 좀 눌림목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온칩스랑 태성이랑 제주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태성을 보고 있고 나는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고 하면 5G 통신장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는 뭐 솔리드랑 이노와이러스가 오늘은 외인 순매도 나오고 있지만 기술적 위치 괜찮으니까 한 3일 정도 관심 종목이 넣어놨다가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올 때 그때 공략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 다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AI의 연장선이다. 사실 삼성이 이거 폰 내고 나서 확실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그러니까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에서 이제 열리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입니다. 근데 네. 뭐 지난 한 4, 5년 동안 저는 뭐 추적을 했었는데 뭐 이제는 갤럭시 그 언팩 행사랑 조금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1월달, 2월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갤럭시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오지 쪽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계속 봤거든요. 근데 오지 쪽도 지난 그 1월 달인가 이재용 회장이 이제 6G에 좀 많이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쪽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간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이런 거 KMW 이런 게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종목이 좀 미리 반영돼서 어제 좀 에이스테크가 좀 강하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뭐 제가 여러 기사를 뜯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AI가 좀 핵심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XR도 있는데요. 뭐 인간화된 AI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서 이번에 좀 이번 이 전시회가 좀 지금 AI 쪽에 좀 많이 좀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그다음에 SK도 그렇고 삼성도 모두 지금 참가를 하는데 특히 이번에 저희 이동통신회사 SK텔레콤, 그다음 LG U+, 그리고 이제 KT도 다 참가를 하는데
SK텔레콤하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 AI 쪽 전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조금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그런 쪽도 보셔야 되겠고,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지금 참가한다 안 한다 지금 확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또 참가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디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 좋더라고요. 다른 에이스테크나 이런 것들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자람 테크놀로지를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게 오디 쪽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좀 테마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또 온디바이스 AI 쪽이죠. 왜냐하면 통신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뉴로모픽이라 그래서 뭐 저희 또 뇌와 어떤 연결되는 어떤 신경망 AI로 이제 그게 차세대 AI 칩인데 그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내리면 보시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겹테마입니다. 겹테마 전략은 요즘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너무 네. 또 임박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신사 쪽도 거대 언어 모델을 하니까 거대 언어 모델 하면은 요게 이제 크라우드웍스 좀 있고요. 근데 크라우드웍스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요게 딥페이크 또 이제 겹테마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그리고 KT 쪽을 보신다면 KTCS 정도 테마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로 연결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좁혀놔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최근에 또 가상화폐에서 비트코인 뭐 돌파했다, 뭐 가격이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트코인들도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입니다. 큰 폭의 상승세로 거의 뭐 3,000달러? 예, 근처에 근접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코인도 섹터별로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제는 좀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나 봐요. 자, 이번에는 팀장님은요? 네, 전문가님을 금감원으로라고 지어봤습니다. 금감원으로. 아, 전문가님 또 했던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자, 그럼 우선은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간밤에 이더리움이 3,000달러 뭐 근접했다 뭐 이런 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떤 업그레이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제 현물 ETF 승인이 조금 멉니다. 4월대, 5월달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이슈로 해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좀 강한 모습인데 저는 근데 저희 이 주제가 하달 됐을 때 네. 이거 안 보고 저는 월드코인 봤거든요. 월드코인 제가 시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월드코인이 지금 1,3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주 안에만 지금 시세가 거의 한 3배인가요? 3배, 4배 됐거든요. 예, 지금 시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월드코인? 네, 이 월드코인이 샘 올트먼이 지금 참여한 그런 코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 네. 뭐 생체 인식해서 이제 홍채 인식을 하면 이제, 적립금도 이제 나오고, 요게 또 이제 어떤 생애 주기별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지금 어떤 아이디어냐면, AI가 인간 대신에 일을 하고, 네. 배당은 이제 인간이 받죠. 어떤 이런 또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 말고도 지금 AI 관련 코인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위지트 뭐 이런 거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오히려 지금 소라 AI의 공개로 지금 요 오픈 AI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샘 올트먼의 코인은 월드코인이 더 올랐어요. 또 간밤에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저는 영상 AI가 좀 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침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우드웍스를 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코인도 어떤 코인이 오르면 어떤 관련 코인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 완전. 그래서 아까 전에 AI랑 연결이 된다라고 네, 말씀하신 네, 거군요. 네, 오늘 전부 주제 세 개가 다 AI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뭐 지금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너무 또 시세를 또 주고 다 좀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내리면 자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 관련 또 이제 테마주들이 다 지금 튀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또 사시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겹테마 앞으로 일정이 있는 것들을 일부러 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월드코인 쪽을 만약에 보신다면 요 이제 홍채 인식이 이제 관련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국내 기업 체인 파트너스가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체인 파트너스에 투자한 회사가 DS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월드코인 또 관련주 테마가 또 D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근데 DS 인베스트먼트는 또 무신사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IPO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한 번 더 시세를 주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월드코인이 여기서 막 20, 30% 급등 나오면 DS 인베스트먼트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월드코인 쪽을 보신다면 DS 인베스트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라우드웍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아까 딥페이크 뭐 이런 것들
관련 또 겹테마이니까 보신다면 이런 겹테마들 내려왔을 때 또 보시는 전략 예, 말씀드립니다. 네, 뭐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월드코인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제 이 이더리움의 급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아, 우선 정말 AI 애널리스트가 사람을 못 이긴 이유가 우리 전문가님을 보고 있습니다. 떠오릅니다. 뭐냐면은 이제 AI 같은 경우 시장이 나와 있는 뉴스를 기반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지만 네. 이제 우리들은 일정을 체크하고 그 뒤에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일까? 그래서 저는 전문가님 잡혀가실까봐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강세를 보일 때 이더리움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전문가님밖에 안 계셨고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초기. 네. 근데 그래서, 아, 오늘, 네.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네, 또 월드코인까지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좀 몸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그 정도까지,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주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빠르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오늘, 이 소라를 했지만 아직 증권사에서 소라 관련주라고 하면 뉴스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네. HTS를 보더라도 테마의 섹터에 아직 소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HBM이나 CXL 같은 것도 부각 당일날 생성된 게 아니고 부랴부랴 이틀, 3일 뒤에 됐거든요. 그래서 뭐 소라나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것도 테마가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관련주를 좀 주목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는 좀 어떤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좀 시세나 수급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더리움 관련으로 혹은 월드코인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전문가님께 한번 문의를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둥글둥글하게 아, 난 조금 편하게 좀 수익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제 네. 관련주 중에서 좀 수급이랑 이런 걸 보고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비유 테크놀로지랑 헥토 파이낸셜 등이 강세를 보이는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비유 테크놀로지보다는 헥토 파이낸셜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 테크놀로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가총이 362억이에요. 오늘 상가를 갔는데도 362억입니다. 네. 그다음에 뉴스를 보면은 비유 테크놀로지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오늘 이 암호화폐 대장은 비유구나라고 보시면서 그냥 이제 어떤 기대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이제 헥토파이낸셜 나는 매매를 정말 못해. 근데 뭐 이제 뭐 이더리움에서 월드코인, 뭐 CBDC, STO 이쪽 이렇게 순환매할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이 가장 안전하다.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랑 K-옥시의 변동성이 강한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K-옥시,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한국 정보 인증이 안전해 보인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상화폐와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코인 얘기도 들어보고, 관련된 종목들도, 코인 관련도 볼 종목 따로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